로마가 우리도 가서 로마를 망하는데 기여를 했어. 맞아 맞아. 로마가 망한 원인은 치마를 입어요. 남자들이 치마를 입잖아. 그 치마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 여자는 땅 기운이 올라와야 돼. 자궁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땅 기운이 올라가야 여자는 건강해. 남자는 땅 기운이 돌으면 불알이 섭해가지고 남자는 망해요. 근데 자본주의 하는 애들은 여자 옷을 이만큼 파버려. 그게 자본주의의 말로야. 그걸 파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는 자본주의는 수정돼야 돼. 부자들이 돈을 많이 끌어모았다는 소리야. 부패했다는 소리예요. 그 여자들이 바지를 좁게 입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래 여자들이 점점 병이 많아지는 거야.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로마가 왜 망했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 로마가 망한 이유는 모릅니까? 로마를 쳐들어간 마지막에 서로마를 쳐들어간 나라 어느 나라죠? 제일 큰 민족, 여섯 부족이 쳐들어갔지? 여섯 부족이 쳐들어갔는데 결정타 로마를 망하게 한 부족이 앵골라, 무슨 족이요? 프랑코족이요, 프랑코족. 그래한 거예요, 프랑코족. 그럼 이 프랑코족은 로마가 딱 잘 나갈 때 이놈이 쳐들어가. 쳐들어서 로마를 먹어버리니까 한쪽 귀퉁이를. 그게 지금 프랑스야, 프랑스. 프랑크족이 프랑스와 스페인을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프랑크족. 응? 그 다음에 앵글로족. 앵글로족이 로마의 일부분을 쳐들어갔어. 이게 누구야? 영국이야. 이거 프랑스. 그럼 얘들이 전부 게르만족이 쳐들어갔어. 독일, 스위스를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게르만족이, 그러니까 하나의 족속들이 일정한 민족 족속들이 로마라는 그 큰 나라를 하나하나 잡아먹어버려. 지역별로 논아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들어갔어. 근데 우리 민족이 들어간 족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훈족. 징기스칸 아시죠? 훈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훈족이라는 말은 이거야. 알겠죠? 한족이야. 환족. 이거를 그 사람들 발음은 훈이라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누구야? 징기스칸, 징기스환. 징기스환, 징기스의 성입니다. 이 환이. 우리는 이 환인의 자손이야. 맞아 맞아. 우리가 환인 자손 맞아 맞아요. 우리가 환인의 자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기스칸은 환족이야. 그래서 자기 성이 태시라고 원래. 태무진이야. 맞아 맞아요. 태무진인데 성을 환시로 바꿔 안 바꿔? 징기스 태가 아니고 징기스 환. 나는 환인의 후손이다. 나는 환웅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징기스 환, 환에서 뭐가 나와요? 한이 나와 안 나와? 우리 한이 나와 안 나와요? 그죠?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쪽으로? 한나라 나와 안 나와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여기서 킹이 나와요. 임금. 이 환족이 유럽을 쳐들어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서 모든 임금들을 킹이라는 그 말이 칸에서 나와. 칸. 칸. 칸에서 이게 칸이 킹으로 바뀐 거래요. 알겠죠? 징기스 킹. 저 사람들이 징기스 칸 이렇게 안 부르고 징기스 킹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킹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족만 왕이야. 전 세계가 킹이라고 그러잖아, 왕을. 그건 우리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환, 환, 징기스 환, 징기스 킹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환, 이것이 훈족이야. 이 훈족은 무슨 나라 만들어요? 환가리를 만들어. 환가리.
이거를 영어로 하면 환갈이가 되어버려. 환족이니까 환갈이야. 그러니까 그 환갈이 사람은 머리가 전부 새카매. 백인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몽고족, 우리 핏줄이야. 그냥 몽고족이 가서 만든 나라가 환갈이야. 그리고 그 여러분은 환갈이니까 항인 줄 알죠? 그게 환이야, 환갈이. 환갈이. 에? 훈족이다 이 말이야. 훈족이 세운 나라야.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도 가서 로마를 망하는데 기여를 했어. 맞아 맞아. 그런데 결정적인 망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 훈족은 말을 탈 때 발목을 묶어. 우리 민족들 댄비해야 돼 여기. 발목을 묶는데 아, 이 몽고 사람들 로마가 망한 원인은 치마를 입어요. 군대가 치마를 입어. 맞아 맞아. 남자들이 치마를 입잖아. 그 치마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치마를 입어가지고 망한 거야. 남 여자는 잘 봐요. 여자는 치마를 이렇게 입어 안 입어요? 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 여자는 땅 기운이 올라와야 돼. 자궁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땅 기운이 올라가야 여자는 건강해. 그래서 여자는 부뚜막에 불을 뗄 때 다리를 벌리고 불을 떼고 그 불기운, 땅기운이 막 땅에서 들어와야 돼. 그 치마를 이렇게 입어야 되고 남자는 땅기운이 들어오면 불알이 섭해가지고 남자는 망해요. 그래서 남자는 댄비를 매 이렇게 그렇게 동해 매지. 매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은 이걸 미니스커트를 입어 안 입어?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밑으로 땅기운이 들어오니까 다 전쟁마음은 나중에 이제 망해. 처음에는 이걸 안 입었는데 근데 이제 훈족은 다리를 동이매 말을 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군인들이 만약에 여기를 묶어서 워카를 안 신으면 전쟁을 못 해요. 나팔반 입혀놔. 응? 못 뛰어다녀. 그 남자는 발목을 팍 묶어야 힘이 생겨. 밑에서 음기가 안 들어오고 그 대신 남자들은 위에 옷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넓게 잡아. 양복 보면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우주 태양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여자는 댄비를 이렇게 하늘이 보이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양기가 들어오니까 여자가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자는 하늘 기운을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남자는 하늘 기운을 해서 옷을 이렇게 넓게 입어. 양복이 이렇게 돼 있잖아. 물론 넥타이는 했지만 그래서 남자는 이걸 남성의 상징이라고 그래. 그 여성은 여기를 가리는 게 상징이야. 알겠어요? 근데 자본주의 하는 애들은 여자 옷을 이만큼 파버려. 그게 자본주의의 말로야. 그걸 파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는 자본주의는 수정돼야 돼. 부자들이 돈을 많이 끌어모았다는 소리야. 부패했다는 소리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는 거야. 그래서 그 가슴 이렇게 나온 옷 드레스 한 벌이 보통 몇천만 원 내지 1억이야. 미국 같은 데 큰 파티에 올 때는 옷이 이 부시 파티에 갔더니 여자들이 탁 오는데 리무진 차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탁 내려 내가 유심히 봤어. 내가 여자들의 관심 많으니까 요렇게 봤더니 여자들이 코트를 탁 벗으면 남자들이 딱 받아줘. 파티장에 올 때 딱 받아 코트를 번호별로 걸어요. 그러면 그 번호표를 줘. 그럼 나중에 자기 코트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딱 벗으면 겉에 옷도 한 1억짜리 안에 옷은 말도 못하게 화려한 거야. 드레스가 그 파티복이야. 그게 댄서 파티야.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옷이 1억짜리래. 억대려 다. 그런 옷을 탁 왔는데 그 멋있긴 멋있더라고. 그래 이렇게 꼬라앉고 내가 춤을 췄는데 뭐 나는 발만 밟는 거지 뭐. 그런데 일단은 춤을 치러 가니까 치지. 그게 댄서 파티야. 부시 대통령 부부도 파티 치고 체니 부통령 부부도 춤을 치는데 다 치지 뭐. 그래서 내가 미국 자본주의가 이제 몰락을 한다 이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로마가 이 치마 때문에 망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남자들이 이 옛날에 바지가 넓어서 안 넓었어요. 이제 좀 점점 좁아지지. 그리고 요새 연예인들 보면 바지가 아주 좁아. 끄트머리가. 예?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좋은 징조야. 알겠죠? 예. 근데 여자들이 바지를 좁게 입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래 여자들이 점점 병이 많아지는 거야.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그 우리 이제 바지만 입는 저 우리 박 의사님 쳐다보네.
바지를 그렇다는 거예요. 내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